아니, 기분 좋게 영화 보러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?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? 왜 또 뭐? 인터넷 클라우드에 전 여친 사진 뭔데? 클라우드 그거 10년 전 사진이야. 나 있는지도 몰랐어. 10년 전? 왜 아직도 못 잊었냐? 와, 클라우드 나 안 쓴 지 10년 됐다고. 누군지 기억도 안 나. 나랑은 사진도 안 찍으면서. 그럼 너는 봐봐, 이 가방. 이거 전 남친이 사준 거잖아. 내가 모를 줄 알았냐? 사진은 삭제하면 그만이지만 가방은 아깝잖아. 하긴 이런 거 사줘봤어야 알지. 와, 너 진짜 말 심하게 한다. 어? 너 그 전남친 흔적 버리기 아까우면 차라리 나를 버려. 그쪽도 전여친 사진 지우기 아까우면 차라리 나를 지워. 그래, 좋아, 끝내. 좋아, 끝내. 117번 고객님, 안 계세요? 118번 고객님. 자기가 가. 아, 가면 되잖아. 아, 갑자기 만져. 한두 번 만졌어. 아, 그래. 진짜 간지럽게 왜 그래. 아, 진짜 118번 고객님. 118번 고객님. 아, 예, 118번. 예, 예, 예. 아, 저 예매하려고요. 뭐야, 예매? 아, 키오스크에서 예매를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예매를 해? 아, 영화관에 오랜만에 와서 몰랐어. 그냥 해. 아, 오랜만에 전 여친이랑 많이 왔었나 보다. 왜 또 말이 그렇게 되냐? 어? 아우, 진짜 열받아 죽겠어. 아유. 뭐야? 신발끈 풀렸어. 에휴, 진짜. 아니,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렇게 꼬여있어? 어? 아유. 지긋지긋해 죽겠어, 진짜. 이것도 들어가 있네. 아유, 진짜 본인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. 아유. 다음 119번 고객님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118번. 아, 예매하려고요. 실까요? 여기 혹시 뭐가 제일 재밌어요? 아, 최근에는 황정민 씨 주연 영화도 인기가 있고요. 해외 쪽은 뭐 스릴러, 공포, 멜로 다 있습니다. 그냥 아무거나 봐. 뭐 스릴러 볼까? 무슨 스릴러야. 자기 자체가 이미 스릴러야. 그럼 액션 보던지. 무슨 액션이야. 우리 부부 싸움의 액션이에요. 됐어, 멜로 봐, 멜로. 아, 무슨 또 멜로야. 자기 자체가 이미 사랑스러운데. 자기 멘트가 베테랑이에요. 아니, 자기는 키스 베테랑. 저는 기다리기 베테랑. 아, 계속 기다리고 있어. 영화 예매 안 하실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근데 저거 어긴 저거 옛날 거 아니에요? 오, 맞아요. 10년 전에 개봉했다가 10주년 기념 재개봉했어요. 아, 저 봤던 거야? 어, 옛날에. 아, 10년 전 그 여자랑 봤었나 보다. 아, 왜 또 말이 그렇게 되냐, 진짜. 어휴, 멜로는 무슨 멜로야. 우리 자체가 공포인데. 아, 그냥 공포로 주세요. 뭐야, 나 공포 영화 못 보는 거 몰라? 아니,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나 무서운 거 못 봐. 아, 무서운 거 나올 때마다 껴안고 있으면 되잖아. 저 죄송한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건 없나요? 제가 좀 지금 무서워질 수도 있어. 나 무서워. 아, 왜 그래, 무섭게. 왜 예매 안 해요, 힘들게. 아, 예매, 예, 예. 영화 어떤 걸로 예매 도와드릴까요? 아, 그럼 뭐 애니메이션으로 주세요. 제가 또 귀여운 거에 환장하거든요. 아, 내가 진짜 언제 그렇게 귀여웠나? 아니야, 자기 미치도록 귀여워. 아, 말도 안 되는 토대하지 마. 내가 귀여운 적이 아예 없었는데. 내가 귀여운 적이 아예 없었는데. 애교하지 마, 나만 볼 거야. 애교하지 마, 보지 마세요. 네, 포인트로 결제 도와드릴게요. 네. 어, 근데 영화 포인트가 진짜 엄청 많으시다. 아, 예, 잠시만요. 아니, 나랑 영화 보러 온 적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포인트가 많아? 그거 예전에. 뭐라고? 예전에. 옛날에? 옛날, 어, 옛날에. 예전에. 저 죄송한데요, 혹시 한 자리만 더 예약 가능할까요? 이거 가방님을 올려놔야 돼가지고. 이거 전남친 거 이거. 아, 혹시 여기 그거 있나요? 맥주? 클라우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것도 하나 같이 주문해 주시겠어요? 아, 또 열받게 하네, 진짜? 뭐? 아, 됐다, 이젠 화도 안 난다. 이젠 진짜 화가 날라 그런다. 어. 포인트로 결제하면 되겠죠? 네, 그걸로 해주세요. 아, 잠시만요. 이거는 전남친이랑 쓰시고요. 아, 제 걸로 해주세요. 아, 임종혁 고객님, 오늘 기념일 설정돼 있으시네요? 예? 뭐야? 오늘 우리 아무 날도 아닌데 무슨 기념일이야? 아, 그런 거 있어. 그냥 나만의 기념일. 전 여친이랑 해놨지? 뭔데? 우리 기념일이 아니잖아.
아, 저 왜 이렇게 떡떡거려 진짜. 아, 됐어. 영화 안 봐. 아유, 진짜. 어, 본인이 찔리니까 나가는 거 봐. 와.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? 봐 봐요. 잠시만요. 예슬이한테 첫눈에 반한 날. 오. 오. 그게 무슨 나만의 기념일이야. 나도 첫눈에 반했는데. 자기한테 반한 지 10주년 된 나의 선물이야. 받아. 아, 진짜 몰라. 저 이거 받았어요. 받았어요.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실 거예요? 영화 보지 말고 영화 찍으러 가자. 뭐 키스 씬? 아니, 배드 씬.